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부활소통이라는 강단 말씀을 통해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부활소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 현장 가운데 죽어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현장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허락 쓰임받게 하심에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군사요 경계한 자요 농부의 영적 정체성을 갖고 현장 가운데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이미 붙들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셨고 그렇대서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오며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코람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11일 선유도 캠프를 다녀오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곳곳 가운데 캠프 현장에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고 그렇대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축구 캠프와 중동 문화 캠프와 일산 암센터 캠프와 광명 랩런트 캠프를 이미 허락하신 그 현장 가운데 지속한 우리 청년들의 전도자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일 아침 순조장 다락방을 통해 순조장들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고 순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장님과 그룹장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이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들 가슴 가운데 뿌리 박히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현장 가운데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허락하사 정말 이 순원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순장들이 되게 하셨고 굴퇴에서 단 한 영혼도 실족치 아니하는 우리 모든 순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굴퇴에서 700청년의 정말 그 응답을 누리며 또한 우리 교회와 정말 청년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순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락방 기초 훈련을 통해서 다락방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6개 교구와 31개 지역 가운데 세우신 교구장단과 지역장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현장의 시스템을 깔아나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구장단과 지역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57곳과 66개 다락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35명의 사역자와 5분의 교육자와 정말 중직자분들께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걸 오력을 다하사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복음의 맛과 멋과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각자의 문제들로 정말 불신앙들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를 통해서 현장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의 세밀한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힘 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인 전도자인 정은주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 오력을 다하셨고 우리 목사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중년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의 영적인 오른팔이요 왼팔이 될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4월 29일부터 청년 예배를 갈릴리 올해 가운데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영적 영육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또 정말 교회와 청년의 가운데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경선 목사님께 분명 기도 주면
과 방향을 통해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잘 박힌 목과 같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정말 우리의 현장 곳곳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현장 청년회 때 참복음과 참기도와 참초등호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청년회 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권에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을 날마다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셨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고, 참 평안과 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이 새 가족들이 또한 정말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셨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우리 찬양팀과 예배위원과 방송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을 은혜를 더해 주셨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세력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주신 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아,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로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만남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현장이 있을 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사실은요 말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저 가사가 저 찬양이 나의 마음에 와닿고 나의 심장에 맺히고 우리의 현장에 응답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한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즘 너무 충만해요. 제가 그 항상 지 자랑이야 그치? 요즘요 내 주위에서 다락방 하는 사람들마다 뭐 직장이 돼가죠 응답받아져가죠 어떤 분은 저랑 다락방 하면서 막 살아나지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청년의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여러분 주위에서도 지금 느껴질 만큼 이상하지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똑같은 나 개인인데 요즘 따라 이상하게 응답이 되어지고 요즘 따라 이상하게 힘이 나지고. 아멘이 없구나. 화요일 날 비가 오는데도 현장에 갔더니요 영접할 사람이 4명이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 목사는 가서 기도해주면 돼. 희한하죠. 가서 말만 하면 영접할 수, 내가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영접합시다 그러면 다 영접하겠더라니까. 글쎄 재우와 저주를 끊는 현장. 캠프를 갔는데요 여러분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한 100명이 모이니까 선유도가 크지 않거든요. 한 곳에 100명 모여서 우리끼리 노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은근히 와서 앉아. 또 우리끼리 막 즐겁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사고 옆에 박수 치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서 정말 행복해 보인. 야, 우리가 세력을 얻으면 세상 바뀌겠더라니까. 그럼 우리가 더 즐거우면 돼. 여러분 어디 가서나 우리가 훨씬 행복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한 힘이 있어요. 행복하는 사람을 이렇게 끌려와 막. 나도 저기 끼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서 여기 지금 원심력이 있는 게 우리 청년의 예원교회 전체를 다 원심력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니까. 언제나 지자랑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요 막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다, 우리가 이 세상 바꿀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활 소통하신 것처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회복하면 세상 바꿀 수 있겠구나. 난 그 캠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요 표정이 달라. 거긴 대부분 연인들이 왔거든. 우리는 연인이 아니야. 그런데도 연인들 오는 사람들보다 우리 청년들 표정이 훨씬 더 낫더라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와야 돼. 기회라니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꽃분홍 티 입고 입술에 핑크빛 입술 바르고 이렇게 와야 돼. 머리에 꽃만 꽂으면 아니 진짜 행복하더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힘을 합하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된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강단 말씀이 현장을 뭐요? 세상을 세상을 이기신 예수 제목을 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똑같아 제목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본문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또 놀란 건 조금 이따 더 놀랄 거야. 내용도 똑같아. 요즘 내 영빨이요? 여러분 세상이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다? 여러분 세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도 보내면서 세상에 보내면서 이미 뭘 줬다? 답을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즐겁자, 우리끼리 지내자가 아니라 여기서 힘을 얻었으면 어디로 나가자? 세상을 향해 나가자. 내 현장을 바라보자. 그래서 나를 정체성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다? 현장 선교사다. 이 정체성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했는데 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한 현장을 이길 선교사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요 여러분 이 말을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도 뭐 할 것이다? 세상 내 현장을 정복해 갈 것이다.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만 오면 행복하잖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이곳만 있으면 그리스도 얘기만 들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만 있고 싶다니까 글쎄.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죠. 자꾸 세상을 향해 가래. 주일날 끝나고 나면 공허감이 밀려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이 공허감이 교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마다 공허했다니까. 또 싸워야 되는구나. 또 시작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그리스도로 함께 하겠다? 세상을 이기신 이 세상을 이긴 것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면요 이 정체성 가진 사람은 뭐가 바뀌어요? 눈을 바꿔버립니다. 지금부터 눈 떠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뭐 할 곳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될 곳이 현장이에요. 내가 가서 고통받아야 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세상의 자녀 아니잖아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서 뭔가 막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을 바꿔야 돼요. 아, 내가 가서 변화시켜야 될 현장이다. 내가 가서 타협해서 그곳에서 고통받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켜야 될 현장이구나. 아니, 그 눈을 가지고 안 가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만합니까? 천만해요. 그러면 세상이 너무 강합니까? 그것도 천만해요. 우리는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한 선교사라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어딥니까? 여러분 현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을 사랑해라.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현장을 사랑해라. 사랑해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외면해버리면 세상은 변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여러분, 사단이란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눈 감지 마세요. 나에게 반드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문제를 갖다주는 존재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요 만남이나 사건이나 이 모든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눈을 어떻게 열어야 되겠냐? 사단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열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야 될 괴로움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괴로움 말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방해해야 되는 괴로움들 있잖아요. 간단한 예로 들어드릴게요. 회식에 갔는데 술 한 잔 마시고 안 마시고 문제가 아닙니다. 회식에 갔는데 내가 소주잔 하나 딱 꺾었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 종교인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회식이 뭐로 바뀌어요? 여러분 딱 한마디 했다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야, 좀 받아라. 한 잔 받아놓고 아, 한 잔 받으면 또 먹고 싶어서 안 됩니다. 그들 입에서 이제 기독교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마연을 막 별의별 소리를 목사님이 여기서부터 수만 가지 얘기하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바울이 이래서 그랬구나. 어떻게든 드러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그 회식 자리 시간 오래 못 갑니다. 그리스도 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 마시자. 근데 교회 욕하면서 많이 마실 것 같죠?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더라고. 내가 알았어요. 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어쩔 수 없구나. 맞아요. 간단한 거라니까. 내 하나 지켜내고. 회식장을 안 갑니까? 노래만 갔어요. 여러분 술 안 먹으면 노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고 노래 잘하더라고. 얼마나 잘 놀든지. 그럴 수 우리가 더 잘 놀아야 돼. 오늘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바꾸라니까. 눈을 사단이 있다면 나를 어떻게 놔두겠냐고요. 내가 그냥 존재냔 말이에요. 선교사면 나를 놔두겠냐고요. 고통에 문제에 상황에 고통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것에 뭐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당연히 올 것이라면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외롭습니까? 봄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왜 신랑이라고 말했는지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남자가 적어요. 그래서 그때 와야 돼. 캠프 때 꽃분홍 옷 입고 자꾸 나를 어필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불신자 만나는 것보다 무능한 여기 있는 청년을 만나는 게 낫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능한 불신자 만나는 것보다 무능한 이 여기서 만나는 게 낫다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고개 내밀어 쳐다보세요. 저쪽에 시커멓네. 복음 안에 만나세요. 자, 눈이 열리니까 당연히 사단의 눈이 열리고요.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복음에 뭐가 열려요? 당연성과 필연과
절대성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구나. 이번 주에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구나, 이 세상이 지금 어떻구나, 나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양아 멈춰라 그랬다니까. 믿음이 뛰어나서요 정말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미친 척하고 멈춰라 해봤거든요. 멈춘 개코가 멈춰요. 이날 외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그래 볼 때 없습니까? 이렇게 버스에 보면 되게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예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고 도망쳐 나옵니다. 마음속에는 안 될 게 확신이 되는 거 있죠.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왜요?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믿음도 진짜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 때문에 태양이 멈출 수만 있다면, 그쵸? 천만에요. 이번 주 제가 캠프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때 날씨 때문에 고생당한 적 없다니까요. 여러분 태양 멈추는 게 어쩌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요? 돌리고 있는 게 누군데? 약간 멈추면 되는데? 여러분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지, 왜 태양까지 멈추겠는지.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여호수아가 너무 잘해서 태양 멈춰라 해서 태양이 멈춘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자기가 원치도 않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번 전쟁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브온이라는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여리곤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지들끼리 머리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 우리가 살자. 어차피 대항해봤자 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한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살려내자. 우리 족속을 살려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써서요 살려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하고 자기하고 약조를 맺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 맺은 것 때문에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전쟁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전쟁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왜? 실수했거든. 가나안 족속하고 타협하면 됩니까? 이 세상과 사람 문화하고 타협하면 됩니까?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벌을 내려야 되는데 희한하죠? 하나님 지금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어요. 여러분 오늘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뭐요? 괴계가 있어요.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속입니다. 이번 주에 사단 기억 눈을 보라 그랬죠?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요, 보이는 곳으로 속여요. 기브온 백성들이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옷을 막 일부러 헐게 만들고요, 포도주 가죽도 헐게 만들고 떡도 곰팡이를 피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봐라, 우리 멀리서 온 거 맞다. 보는 순간 두 말도 안 하고 맞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속을 수밖에 없, 만드는 거예요. 희한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봤더니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단이 40일 금식한 예수님만 딱 와가지고 돌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 딱 돌을 보는 순간 생각 속에, 야 돌이 아니라 떡덩이 너 만들 수 있잖아. 보여지는 것으로 속이더라.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현장에 딱 나가면 즉시 속게끔, 다른 거 보이게끔 사단이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괴계는 뭐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계획에 가장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을 보는 것이요, 사실입니까? 현실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까? 천만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천재들은 이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직감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직감이 먼저 왔대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맞아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사실.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괴계인지 아닌지를. 두 번째요, 뭐라고 돼 있냐? 이상하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요, 정확하게 마음을 이용합니다. 사단의 계계는 간단해요. 마음을 이용합니다. 약할 줄 알아. 교회 다닌다고요. 성경을 딱 책상에 내려 딱 놓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잖아. 저 정말 이용당했어요. 나한테 일만 깨놓고 지는 퇴근해. 내가 뭐 놨다는 이유로? 성경 놨다는 얘기로. 맞아요. 우리의 약한 마음을 그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욕비서라는, 욕이라는 성경 인물을 알 겁니다. 그가 항상 마음속에 걱정했어요. 혹시 죄를 범할까봐. 그 마음에 걱정한 대로 사단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높은 곳에 데려가더니 뛰어내리라. 너 예수님인 거 보여줘라. 네가 그리스도인 거 보여줘라. 네 명예심 보여줘라. 네가 하는 능력 보여줘라. 마음을 이용해서요, 뛰어내리라. 언제나 사단은 여러분 마음, 솔직한 여러분 마음을 압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서 내가 고백하고 막 진실한 색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을 안다니까. 그래서 그걸 탁 걸어, 탁 걸어요. 그리고 끌고 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한 줄 알았어. 멀리서 왔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를 멸망시킬 겁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속아버렸어. 사단은요, 끝끝내 여러분을 이용할 건데 여러분 마음을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요, 속지 말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계기를 봤더니요, 결국 뭐하러 거냐? 결국은요, 뭐해라? 타협해라. 결국은 어디 봐요? 세상과 타협해라. 현실과 타협해라. 네 자신과 타협해라. 결국은 사단과 타협해라. 사단의 계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 머릿속에서 아주 작은 것 타협했어요. 보여주신 건 너무 불쌍해서 그가 봐줬어요. 그가 밖에 없어,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불쌍해서 멀리서 온 줄 알고 그냥 봐줬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실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뭐요? 14절 말씀해 봤더니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를 놓칩니다. 기도를 놓쳐요.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사실은요, 현실에 잠시 눈 감아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를 놓쳤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즉시 언약이라는 것이 상실돼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선택해버리죠. 그게 희한합니다. 그렇게 그냥 선택해서 지나가면 좋은데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결과가요, 무서운 결과가 오는데, 어떤 결과가 오냐?
가장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원치 않는 싸움에, 원치 않는 일에 자꾸 내가 결부돼요. 희한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실수했는데 전쟁에 결부되게 돼버렸다니까? 아니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원치 않는 일에 여러분이 자꾸 결부돼요. 내가 언약을 놓쳤다는 증거로 가문의 일에 내가 항상 들어가 있어.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건에 자꾸 휘말려. 왜 그럴까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실수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희한하죠? 정복하지 못하는 우상민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결국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전체를요, 정복하지 못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우상이 들어오고요. 많은 문제들이.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실수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은 지가 해서 지가 결국은 이런 결론적을 맺었는데 하나님 왜 거기서 자기가 싸워주는 걸까요? 여기에 이번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멈춰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날씨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 그쪽만 비 내리지 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 여기 와서 끄집어서 여러분 앉아있는 게 가장 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야 와서 앉아 이렇게 못해요. 사람만큼만. 그래서 훨씬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강한 능력, 태양을 멈췄다는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자전이 멈췄다고 공전이 멈췄다는 건데 떨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능력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요. 뭐다? 너의 삶과 너의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현장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글쎄.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보냈다니까. 선교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대사라는 의미예요. 대사라는 의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 한다.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그 언약 때문에 싸워준 거요. 잘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신앙이 좋아서 들어준 것이 아니요. 누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알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할 거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냈잖아요. 나의 기도를 태양아 멈춰라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한테 있다. 왜? 내일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진짜 사랑해 하나님이. 나는 진짜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죠? 아멘. 나 진짜 사랑하죠? 그럼 막 하나님 사랑한다 하신 것 같아요. 막 사랑한다 그래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진짜요? 사랑한다니까 그래. 뭔 말 하고 싶은 거냐? 죽여주세요. 왜요?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난 천국 가는 게 좋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죽여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를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 맞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이, 우리 청년의 인생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상황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능력에 속지 마세요. 보여지는 스펙에 속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체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게 너의 실수도 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다. 그게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실수한 것도 나는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지금 회복하면 돼. 지금 언약을 회복하면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그 언약을 회복했으면 지금부터 뭐 해라? 기도해. 너의 기도에 나는 뭐 하게? 내가 반응할게. 이사야 63장에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내가 너를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절대 쉬지 않을게. 나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오늘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에 봤더니 뭐라고 내 에스겔서에 36장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다 살려줄게. 내가 다 모든 사람이 보아서 야 정말 멋있다 할 만큼 살려줄게. 그런데 반드시 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요 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부터 이렇게 사세요. 가장 첫 번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비전. 아니요, 없습니까? 아니 가지세요. 난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비전 가지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지금 없으면 회개하세요. 왜 내가 너한테 줬는데 없다고 하냐? 네 환경 때문이냐? 네 실력 때문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여건 때문이냐? 왜 나는 너에게 할 것이 있는데 너는 없다고 하냐? 그래서 뭐 해라? 기도 속에 들어가라. 나랑 대화하자. 내가 얘기해 줄게. 나랑 대화하자. 반드시 하나님의 대화를 놓치지 마라. 두 번째, 내 중심적인 뭐에서요? 한계에서 뭐로?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라. 항상 내 한계 부분, 한계 중심적 한계에 딱 막혀 있지 마라. 지금부터 너의 믿음의 고백을 나는 뭐 하길 원한다? 듣길 원한다. 아니 어떻게 감히 태양아 멈춰라 소리를 할 수 있을 게 있어요? 미친 거지. 조금 지식 있는 사람이 그런 짓 하겠어요? 그런데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내가 미친 척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막 찬양이 나한테 너무 오는 거야 막. 그런데요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지 몰라 해. 뛰어! 그랬더니 다 뛰어.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 한계는요 절대 그럴 수 없는 한계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시는데요 뭐 하게요? 입을 벌려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한계 말고 나를 믿는 믿음을 보여라. 지금 그거 말한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운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내 눈앞에 보여. 그러니까 태양아 멈춰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고백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전을 가져라. 이제부터 뭐 해라? 도전하라.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에, 여러분 현장에, 모든 인간관계에, 모든 만남에 도전하세요. 내가 먼저 마음문 열렸더니요 모든 사람이요 다 나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내가 좀 도전하고 달려갔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번 주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를 얻는 귀한 응답받는 청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그 성취된 것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청년들 개개인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찬양할 텐데요. 네, 저를 뻔히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네 일주일간 준비하셨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네 우리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만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지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로다 아멘.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한 세 분이서 부른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는 네, 함께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 벌써 졌어요. 제가 지금 찬양 한 곡 했는데 저주받은 성대라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를 하기 전에 임명식을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저는 81년생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거짓말가 아니에요. 진짜 81년생이야. 다음 주에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년생인데 각자 이렇게 친구들이 청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같이 모이고 같이 이렇게 또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에게 기수를 같이 놓고 기도하고 책임지는 우리 기수장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한 명 한 명 나와서 우리 기수를 놓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이렇게 같이 좀 앞으로 모셔서 임명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람이 많아서 우리 7호 기수 이상부터
83 기수까지는 앞, 한 줄로 쓰시고, 그 다음에 84 이하로는 그 뒤에 두 줄로 이렇게 서서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우리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쪽부터 7호 기수 이상 서주시고요. 7호, 네, 쭉 서주시고, 84. 84가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84부터 그 뒤로는 뒷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죠? 84, 85. 83은 절 끝으로 가시고요. 네, 우리 앞줄 반보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 반보만 앞으로. 네. 사실 이렇게 다 가려버리면 임명식을 못해. 큰일 났네. 자, 우리 다 같이 뒤로 돌아주세요. 우리 앞에 선생님 뒤로 돌아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카메라 잡는 분이 되게 힘듭니다. 우리 대표로, 대표로 한 분만 받고 나머지는 바로 수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7호 기수 이상의 우리 김경범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세인 청년 좀 뒤로 빠져주세요. 카메라에 얼굴이 보이니까. 네, 좀 빠져주세요. 네. 조금만 뒤로, 우리 서 계신 분은 반보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 대표자 말고 반보 뒤로. 네. 임명장. 성명 김경범 청년. 직분 7호 기수 이상 기수장. 위 사람은 세계 복음을 위한 원네스의 모델로서 코람데어 청년 선교의 부흥의 주역인 기수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2년 4월 15일 코람데어 청년의 담당 목사 오경석. 네, 우리 나머지 우리 7호 기수 이상 우리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와서 임명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호 기수 이상의 하상의 청년 네, 7호 기수 이상 기수장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 김미영 청년 7호 기수 이상 기수장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부상으로 기수 명단이 주어졌습니다. 보시면 다 들어있어요. 기수 명단을 한 명도 빠짐없이 살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6기수 우리 최승혁 형제입니다. 우리 76기수 안정감 자매입니다. 우리 77하고 78은 같이 묶여있는데요. 우리 7778 박주영 청년입니다. 그 다음 7778 이정화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79에는 이상균 청년입니다. 79 기수장 우리 김수영 청년입니다. 네, 우리 임명 받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우리 80 기수장의 정예철 청년입니다. 우리 80 기수장의 박정미 청년입니다. 네, 우리 81 기수장의 김경준 청년입니다. 네, 우리 81은 남녀미 청년이 있는데 네, 간사라서 지금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우리 81 기수장의 조영민 청년입니다. 82 기수장의 강경미 청년입니다. 우리 83 기수장의 한상혁 청년입니다. 우리 83 기수장의 이수정 청년입니다. 네, 우리 84 기수장의 장세진 청년입니다. 우리 84 기수장의 오로라 청년입니다.
네, 우리 8호 기수장의 고근지 청년입니다. 네, 우리 8호 기수장의 이효선 청년입니다. 자, 우리 86 기수장의 김민수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 이영아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86 기수장의 홍산호 청년입니다. 네, 우리 87 기수장의 김진혁 청년입니다. 87 기수장의 안소민 청년입니다. 네, 87 기수장의 김아라 청년입니다. 네, 이제 다 돼갑니다. 우리 88 기수장의 최준 청년입니다. 네, 88 기수장의 우리 윤예림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88 기수장의 박소현 청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89년생은 쭉 이렇게 묶었습니다. 89 이하로 다 묶었는데, 우리 89 이하 기수장의 우리 김진영 청년. 네, 우리 고아라 청년. 네, 우리 조숙분 청년입니다. 우리 전체, 한 줄로 쭉 두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대로, 대형대로. 네. 쭉 보시면, 네, 이쪽 끝에서 우리 7호 기수 이상으로 해가지고, 79, 80, 81, 82, 8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제가 5월 5일날, 기수 모임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준비하고, 또 저희가 5월 27, 28일 이렇게 코람데오 MT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수장들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는 분이 있으니까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속 정확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이 기수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단이 다 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막 친구라고 하면서 막 친한 척하면서 막 전화도 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잠깐 번호가 틀리거나 이러면 이렇게 기수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 왜 전화 안 하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또 좀 이렇게 찾아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각자가 들고 들어온 음료수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봐 주세요. 들어서 본인들이 준비한 제일 먼저 드신 분들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군요. 그렇게 많이들 들고 오셨는데. 예배 때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음료수 이런 걸 들고 들어오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땐 지옥 간다 그랬는데 지금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옥은 안 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뭐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취업이 안 되거나 결혼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인데 예, 음료수 다음 주에. 저 너무 덥고 미칠 것 같아. 그렇지만 딱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 얼굴이 까맣기 때문에 더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한 손엔 복음과 한 손엔 사랑만 들고 와야지 음료수를 들고 들어오지 않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청년 예배 장소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박수를 한번 칠까요? 네,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막 청년들이 많이 차가지고 산에 많다 보니까 되게 꽉 차가지고 이제 들어오기도 싫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4월 29일이죠. 마지막 주에 이제 저희가, 우리 갈릴리올, 여기 지하, 2층 갈릴리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는 아니죠. 우리 성전이 또 건축될 거니까. 그래서 드리니까, 4월 29일입니다. 당장 다음 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셔서 계속 광고가 나가니까 이렇게 순회사는 또 잘 얘기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갈릴리 올에 내려갔을 때 4월 29일 날 교소통대회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권 200다락방 사역자의 응답을 누릴 모든 교구원들이 소통하며 행복한 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우리가 지역을 목사님들이 또 신방하시고 순회하고 또 지역에서 만남들을 간단하게 짧게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붕. 아멘.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야? 굉장히 저기 소리 지르네. 예. 네. 어쨌든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앞표지에 앞에 저희 이렇게 캠프 이렇게 사진을 또 실어놨습니다. 꼭 또 기획면을 보시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또 찬양하고 또 복음 전했던 사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캠프에 한 110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많은 청년들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지를 전달하는 또 그리고 또 영접 메시지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후로 계속 청년에 이렇게 캠프에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참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의 기수대회가 2012년 5월 5일날 진행이 됩니다. 어린이날이죠. 저희는 어린이는 아니니까 기수대회 날입니다. 그래서 기수장님들이 지금 막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하셔서 친구들끼리 교제하시면서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인도받은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곱 분의 우리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우리 김희슬 청년, 김영식 청년, 이정민 청년, 강다혜 청년, 이동조 청년, 문혜진 청년, 이수양 청년. 예배에는 다섯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수 함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한 분 아직 안 나오셨네요. 아 그래요? 다음 기회에 나오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 없는데 네 우리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은 네, 다 자매만 왔네요. 큰일입니다. 형제가 많이 무능해 보이나요?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뭘 도전할까요? 자 우리 간단하게 본인의 이름 잘 기억하셨죠? 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름 그 다음에 몇 년생인지 어디 사는지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인도받게 됐다 교회 어떻게 오게 됐다 간단하게 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좀 고민되죠? 네, 그럼 요쪽 먼저 하고 갈게요. 네, 하면서 우리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이름은 이수양이고요. 86 기수고요. 사는 지역은 인천입니다. 교회는 계속 다녔고. 친척 언니가 여기 다녀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양이는 저희 이모 딸인데 멀리 인천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데도 먼데인데도 이렇게 예배 꾸준히 오다가 오늘 등록하게 됐는데 기수에서나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강다예고 91년생이고요. 강서구 방화동에서 살고 저도 교회는 다녔는데 엄마가 이 교회 다녀서 같이 다니려고 오게 됐습니다. 문예방 그룹장 김은지입니다. 다혜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오래다니에 오신 어머님 통해서 인도받았고요. 문예창작과를 이제 갓 졸업한 네.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저한테 딱 첫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91년생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수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전문성 통해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혜진이라고 하고요. 88년도생이고 화곡동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청년부 예배를 찾던 중에 여기를 지금 세 번째 방문하게 됐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통제조그룹 안은혜 청년이라고 하고요. 혜진이 청년은요, 중심이 너무나 바로 선 청년이에요. 너무나 귀한 이때에 복음 알고 깨닫고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요. 큰 쓰임 받는, 예원교회에서 큰 쓰임 받는 청년이 되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친구 정미의 인도로 이 자리에 서 있고, 팔공기수 이동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제조 박정미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동조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그리고 아까 자막에 지역이 잘못 나왔는데 강북입니다. 강북 쪽의 지역이신 분은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2년생 이정민입니다. 친언니가 여기 다녀서 오게 됐고요. 교회를 처음 다니는 거라서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부 백미진입니다. 그러니까 정민 언니는 저희 친언니 친구의 동생이어서 연락이 와서 교회에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오늘 처음 뵀어요. 근데 통하는 것도 많고 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동조 청년은 제가 캠프 때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오자마자 캠프도 나가고 멋진 일인지 모르겠네. 네, 우리 오늘은 네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기수장 임명식이 있었기에 오늘 일어나서 함께 축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세 가족은 우리 예배 후에 VIP실에서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공사 다망 하시더라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번 주 금식기도해서 남자들의 무능함을 유능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저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주여 아버지. 자, 우리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물질과 기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세매구원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이 그들의 모든 경제에 임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생 동안 남을 도우며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가족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들이 예원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모든 문제에서 치유함 받는 귀한 우리 새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도한 친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사오매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현장에서 만나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직장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